테스트 서예요. Unit 6. Okay. 기도의 제자 훈련 이 Unit 6로 이제 마감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I think it's my last one for the year. 제자 훈련으로 이제 2020년을 마감하고 2020년, 21년 이후를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영적 여정이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그 시작할 때이 성경 공부 시작했을 때 제가 말씀 드린 거를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지금 여기까지 마쳤어요. 복음 시리즈는 20개 번역을 했고 그리고 이제 30개까지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21, 22 여기까지 지금 됐어요. 근데 이 언어들은 아직 못했어요. 그런데 못할 것 같아요. 지금 2020년까지 이거를 마감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이거를 못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우리 시어머니가 갑자기 이제 또 다리 수술을 하셔야 되고 또 이렇게 간호를 해야 되는 게 이제 제가 해야 되기 때문에 못하게 될것 같은데 그거 대신에 지금 한국어로 성령 제자 훈련을 이제 했고 오늘 이 유닉 6가 이 기도를 이제 유닛 6까지 이렇게 다 마치게 될 거고 그래서 성령 기도 그다음에 이 증거 시리즈로 이렇게 한국 분들한테는 해야 할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는 한국 분들에게는 왜다안 하냐? 왜냐면 제 언어가 그렇게 잘한 한국어로는 자신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계속 이제 하나님이 성령님이 자꾸만 저를 이렇게 시키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시키시는 거고 또 제가 느끼는 거를 그렇게 공유를 하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서 하는 건데 저에게 무슨 마음을 주시냐면. Newborn Christian들이 influx를 뭐라고 그러냐? Influx 유입 엄청 많은 이 새로운 그런 newborn Christian들을 위해서 준비하라는 그런 마음을 자꾸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전에 이렇게 믿었던 분들보다 지금은 new Christian들, newborn Christian들, new young spirit Christian들이 이제 이렇게 굉장히 많이 생길 거를 이렇게 준비를 하라는 그런 마음을 자꾸만 주셔서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 공부를 했고 제가 느끼는 것들을 이렇게 공유를 하는 겁니다. 오케이. 유닛 6 기도하는 생활. 기도가 의무입니다. 권리입니다. 기도의 방법이나 능력이나 이론을 아무리 잘 알고 있어도 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기도는 생활입니다. 그거 아세요? 기도도 생활이지만 우리의 다이어트도 생활이라는 거를 느껴요. 제가 요즘에는 다이어트를 굉장히 실패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어쩔 수 없이 그 다이어트보다
기도와 말씀, 훈련이 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기도를 이 생활화 해서 이제 얼마나 이렇게 그래서 세 가지를 이제 New Year's Resolution에 제가 이제 생각을 하는 거는 기도, 말씀, 예배, 생활이 완전히 생활화 되는 거, 그 하나로 묶어서 이게 삼자 박자죠. 기도, 말씀, 찬양. 기도, 말씀, 찬양. 이것이 나의 생활에 딱푹 배어 있는 생활이 되고 또또한 가지는 나의 다이어트 생활이 완전히 라이프스타일로 이렇게 바꾸고 또 엑서사이즈 운동 피지컬 엑서사이즈 이것을 이제 하려고 그래요. 얼만큼 제가 제 성격이 뭐에 푹 빠지면 그거밖에 못하는 이런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는데 이거를 어느 정도 틀을 잡아놓으면 이게 매일 그 시간에는 그거만 하는 걸로 이렇게 딱 놀려고 그렇게 하고 어느 누구도 이거를 틀을 바꾸고 이러는 거를 조금 안 하고 그 시간 안에 이렇게 딱 하려고 그러는 제 마음 다짐이 있습니다. 오케이.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지속시키는 생명선입니다. 유닛 2였나요? 기도는 믿음의 산소라고 옥시즌이라고 그랬죠? 시편 62편 8절.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시편 116편 1절.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하나님과의 대화는 끊임없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이 권리를 매일 규칙적으로 사용하세요. 누가복음 22장 39절.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수시로 틈나는 대로 이 권리를 사용하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의 능력을 늘 체험하며 사세요. 우리에게 어렵고 낙심되는 일과 시험은 수시로 주어집니다. 그럴 때 당신은 어떻게 했습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잘 들고 낙심이 잘 된다. 해결책을 놓고 골들이 생각한다. 될 대로 되라면서 자포자기한다. 사람들을 찾아 다니며 도움을 구한다. 내가 할수 있는 데까지 하고 안 되면 기도한다. 기도는 하지만 머리로는 좋은 방법을 떠올리려 한다.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저는 여러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을 생각을 하게 되네요. 이런 분들이 제 머릿속에 떠오를 정도로 분명히 이런 분들이 있는 거를 저도 알고 있는데 하나님도 알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고는 시편 121편 1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시편 118편 8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시편 62편 1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당신이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여러 어려움을 이겨낸 경험이 있다면 서로 나누어 보세요. 응답을 받을 때마다 뭘 체험하십니까?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응답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기도의 삶과 권리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권세입니다. 6편이 진짜 이것으로 마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 기도가 last resort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무슨 일이 생기면 기도를 하는 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것보다도 더 앞서서 이 기도가 생활화되어서 어려운 일이 오기 전에 미리 아시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2020년도에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사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견디시느라고 너무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다리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시면서 2020년을 감사함으로 패스오버 하시고 2021년도를 맞이하시는 그 기쁨의 축복의 날들을 맞이하시기를 바라면서 기도 제자 훈련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바이바이.